세계 정상급의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그 일본이 지금 대만 국적의 기업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전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고가 시게야키의 한탄이 주간 아사히에 실렸습니다. 그는 1988년 반도체 기업 탑10 중 일본 기업이 6개 업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미 일본은 한국, 미국, 대만과의 최첨단 기술 경쟁은커녕 그런 경쟁에 참가조차 불가능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만의 TSMC는 일본을 냉정하게 대해왔었는데 일본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금으로 TSMC 공장을 유치하였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이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그저 일본이 대만 TSMC의 거금을 빼앗긴 꼴이며 혐한 정책으로 삼성전자에는 최첨단 기술 유치를 부탁도 한 번 못 해볼 관계가 된 바람에 TSMC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슬픈 상황에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이 처해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지금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경쟁에서 밀린 점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한겨울에 급판기 제조업체, 에어컨 등의 가전업체, 게임기, 자동차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이중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업계라면서 일본이 처해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 스스로 무덤을 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때 세계 반도체 점유율 50.3%를 달성한 적도 있는 영광의 시대가 있었으나 미일 반도체 협정을 피하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상황과 맞물려 한국과 대만의 부상이 있었고 당시 일본의 반도체 기술 정보의 인재들이 신흥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당시 일본 기술자들의 구조조정과 위기감으로 그들은 한국과 대만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마치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이 일본 인재들을 강제로 빼돌렸다는 식의 우익식 논리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기사가 짚고 있는 이런 일본의 심각한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비단 반도체 상황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체의 노동자들이 일본을 외면하게 될 것이며 한국, 대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해야 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핀테크 저널은 앞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노동력 획득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불행한 현실로 가고 있다 보도하였는데요. 이것은 도쿄대학, 스탠포드대학, 와세다대학의 교수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의 전망입니다. 필자는 이미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성장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추월당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기에 점점 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소득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임금 상승이 일본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임금에 대한 OECD 통계로는 2020년 기준 이미 일본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성장률까지 더 높기 때문에 일본이 추월당할 것이 확실하다는 필자는 대만 역시 OECD에 가입하지 않아 예측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더욱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이제 한국과 대만과의 경쟁을 걱정해야 할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소득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데요. 1인당 GDP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는 2000년 기준 일본의 11%였지만 2010년에는 20%, 2020년에는 25.5%로 상승했으며 태국 역시 일본의 5% 수준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18%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이들의 수치가 일본을 위협할 정도라고 하기엔 역부족이지만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승이 아니라 일본이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발전 없는 국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대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40년경에는 아시아 국가와 일본 간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아시아의 노동인구는 일본이 아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국가로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필자인데요. 허나 따져보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는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술 분야를 비롯한 고학력 고급 인재들의 쟁탈전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성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은 최악의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문제는 피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겪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고급 인재들의 유치가 시급한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인 비대면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하여 발빠르게 전략을 구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듯한데요.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학기술, 문화 분야 등의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 지원을 위한 체류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중이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기에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자 패스트 트랙을 시행하여 외국인들의 체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 문화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장기적 국내 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취지인 것이죠. 국내에 들어와 한국에서 고급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에는 곧바로 자국으로 귀국을 하는 현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급 인력들이 국내에 머물며 공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은 물론이고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는 인재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그 흐름에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체류 부분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에 더해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노트북 등의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일명 노마드 워커, 디지털 노마드들과 관련한 제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노마드 워커들이 사무실을 벗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마드 워커들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자기 노트북과 함께 자기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를 위협할 일이 전혀 없으면서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데요. 이런 노마드 워커들에게 장기 체류 비자까지 허용하게 되면 세수 확보까지 노릴 수 있기에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죠. 유럽의 독일과 크로아티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모든 장기 체류 비자 절차와 세금 납부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을 정도이며 멕시코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이미 국내 노마드 워커들에게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태국의 치앙마이는 노마드의 성지라 불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리도 노마드 워커들을 위해 5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이 체류하였을 때 얻게 되는 다양한 이득에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는데요. 노마드 워커들이 체류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통신 인프라, 치안, 자연, 사회 안전망,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서울은 물가만 제외하면 그 어느 것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따지지 않는 고소득의 노마드들이 인프라만 보고 와준다면 그들의 소비는 그만큼 더 클 것이니 그것도 장점이겠지만 물가가 걱정이라면 서울보다는 나은 지방 도시들도 풍부하기에 우리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러한 정책을 특화시킴으로써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물론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나 이는 제도적 장치로 해결할 부분인 것이지 자멸하고 있는 이웃 섬나라처럼 쇄국 정책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에서 고급 인재로 양성된 외국 유학생들이 장기 체류의 기회를 잡아 대한민국의 국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노마드 워커들의 다음 성지가 이번엔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